안녕하세요. 421 복지배맥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흙이 돌 차례입니다. 최선의 수를 찾아 흙을 살려보세요. 흙은 이곳에 두면 되겠죠. 1번으로 두면 사는 모양이 되겠습니다. 네, 흙이 1번에 두면 벽이 2번에 두더라도 흙이 3에 떴어. 네, 한 집, 두 집으로 살아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. 네, 그래서 1번이 정답이겠죠. 지금도 한 집은 흙이 확보했습니다. 자, 그럼 이곳만 집이 되면 되잖아요. 그러면 1번으로 두면 두 집이 되어서 살 수 있습니다. 지금도 이곳이죠. 이곳에 1번으로 두면 흙은 살아있습니다. 이곳에 두면 흙은 살아있는 모양입니다. 모양도 흙이 1번에 두면 살아있는 모양입니다. 2번에 두더라도 단수죠. 그렇지만 다시 흙이 한번 3으로 따면 한 집, 두 집으로 살아있죠. 지금도 흙이 1번 이곳에 두면 되겠네요. 이곳에 두면 되겠습니다. 한번 볼까요? 자, 흙이 1번에 두면 예, 한 집, 두 집으로 살아있죠. 백이 지금 단수를 치더라도 물론 흙이 이어주면 한 집, 두 집이지만 있지 않아도 이 흙은 살아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. 자, 흙이 다른 곳을 두고요. 3번으로. 자, 그럼 백이 4번으로 이곳을 잡더라도 이곳이 옥집이 아닙니다. 이곳 옥집이 될 수 있지만 다시 흙이 5번으로 이 4번을 잡게 되면 네, 이거는 두 집이 낫죠. 한 집, 두 집으로 살아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건 이곳에 1번으로 두시면 됩니다. 자, 이곳은 어딜까요? 자, 이곳에 한 집을 만들면 됩니다. 1번으로 한 집을 만들면 백이 2번에 두더라도 3으로 한 집, 두 집으로 살아있죠.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. 지금 흙이 어디에 두어야 살 수 있을까요? 네, 이곳에 1번으로 두면 네, 살아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. 지금도 흙은 이곳에 두면 되겠죠. 이곳에 1번으로 두면 흙은 살아있습니다. 한 집, 두 집으로요. 지금도 최선의 수는 이곳이죠. 이곳에 집을 만들면 되겠습니다. 이곳은 옥집입니다. 그죠? 이곳은 옥집이니까 이 백을 잡을 필요는 없겠죠. 그러면 한 집은 나 있고요. 그러면 이곳에 두어서 한 집을 만드시면 됩니다. 그건 이곳이죠. 이곳에 백이 단수치면 옥집이 되니까 이곳에 1로 두시면 됩니다. 너 흙이 1번으로 뜨면 되죠? 1번으로 뜨면 되겠습니다. 백을 잡아버리면 안 됩니다. 1번으로 잡게 되면 백이 2번에 단수를 쳐서 자, 이곳은 옥집이 되죠. 그러니 지금은 1번으로 이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. 너 이곳에 1번으로 두시면 되죠. 이 돌이 살려면 이렇게 1번으로 두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지금도 한 집은 나 있고요. 네, 그러면 이곳만 이으면 되겠죠. 네, 1번으로 두시면 됩니다. 자, 한 집은 나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곳만 한 집 내시면 되죠. 그러면 1번으로 이으시면 되겠습니다. 한 집. 지금도 흙이 1번으로 이으면 되겠습니다. 1번으로 이으면 살아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. 흙이 지금도 이곳을 이으면 되죠. 이으면 한 집, 두 집으로 살아있습니다. 1번으로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. 지금도 이곳은 분리된 두 집이 없죠. 그러면 이곳 한 집을 내어야 됩니다. 1번으로 이으시면 됩니다. 이 문제는요, 이렇게 잡으시면 안 돼요. 이렇게 잡으면 한 집은 나 있는데요, 백이 2번으로 두면 이곳은 무슨 집입니까? 네, 옥집으로 이 흙은 죽은 모양이 되겠습니다. 흙은 1번을 이렇게 두시면 돼요. 자, 그러면 이제는 백이 이렇게 잡으러 오더라도 2번으로 흙이 3으로 네, 살아가시면 되겠죠.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 또 이곳이죠. 예, 이곳은 먹여치면 옥집이 되니까 흙이 1번으로 이으시면 되겠습니다. 이곳은 한 집이 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곳에 먹여쳐서 옥집이 되니까요. 흙은 이곳에 한 집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. 이 문제 한번 볼까요? 흙이 무심코 1번으로 이렇게 잡아버리면 안 되겠습니다. 그러면 백이 2번으로 단쳐서 이곳이 옥집이 되어버리죠. 그럼 한 집밖에 없으니까 죽은 모양이잖아요. 1번으로 이렇게 두셔야 되죠. 그러면 백이 2번으로 이렇게 단수 치더라도 잡으시면 한 집, 두 집으로 살아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. 1번에 두시면 되겠습니다. 421 옥집배맥 첫 번째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. 바둑은 사랑입니다.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.